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도 이미 소식이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어브라더스의 멤버 사이피가 또 솔로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죠? 야, 이제 보니까 올해는 하이어브라더스의 멤버들이 좀 솔로 앨범에 주력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피까지 이제 앨범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멤버들의 모든 솔로 앨범이 다 나온 격이 됐네요. 특히 저는 사이피 와 멜로의 요즘 활약을 보면서 이제는 진짜 이 두 멤버들도 주목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마스웨이와 디지노, 노노에 좀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하이어브라더스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부터 이 두 멤버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뭔가 랩 스킬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뭐 마스웨이나 디지노와는 또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고 날카로운 랩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또 힙합을 좀 깊게 좋아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반갑고 좀 통쾌한 느낌을 주는 랩핑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King of the Jungle 피처링은 이제 같은 멤버인 멜로가 한 거. 그래서 지금 아직 저는 이 비디오를 보지 않은 상태인데 너무나 기대가 돼요. 물론 하이어브라더스의 그 4명이 뭉쳤을 때의 힘도 굉장하지만 멤버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이피의 King of the Jungle 피처링 멜로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것도 바이러스 전에 찍었겠죠? 장소가 미국 같은데? 역시 헤네시 한 모금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게 또 힙합이지. 퍼커트를 입었어. 이거 약간 그 머리에 왕관 쓰고 의자 이런 거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펍데디. 펍데디의 바이브인데 이건 완전히? 방금 뒤에 지나간 멤버 노노우죠. 아, 멋있다. 저 요즘 이 사이피 이 래퍼의 패션 스타일도 좋아요. 약간 흡사 그거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패션 같은 거나 아까 퍼커트 입은 패션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나스 같은 래퍼들이 입었던 약간 패션들 있잖아요. 특히 뭐 밀리터리 바이브의 패션을 입기도 했다가 나스도 왜 헤이미나운 뮤직비디오에서 막 퍼커트 입고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보는 것 같아. 저거 롤스로이스 던이죠? 요즘에 굉장히 힙합 차량으로서 제일 핫한 차 중에 하나지. 가사를 너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저는 시디스 사이퍼도 그렇고 지금 이 킹 오브 더 정글도 그렇고 확실히 중국 래퍼들 중에 하이어브라더스 멤버들의 어떤 실력적인 면이 진짜 좀 돋보이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네 명은 다른 요인으로 이들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력이 굉장히 더 탄탄해요. 랩 스킬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절대 느슨하게 하는 법이 없더라고. 비비씨 스냅백. 이거 약간 그 비기가 왕관 이렇게 삐딱하게 쓴 느낌으로 썼는데? 저는 멜로 이분 랩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한국의 유명한 힙합 그룹 중에 리듬 파워라고 있는데
리듬 파워의 멤버이신 지구인이라는 래퍼가 있거든요. 그분 랩 스타일의 바이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들어보면 약간 지구인 그분이 약간 중국어로 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아 죽인다 진짜. 랩이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유니크해요. 톤이 워낙 유니크하니까 한번 귀에 들으면 절대 안 잊혀져. 아 되게 턴업 시킨다. 사이피는 되게 러우한 느낌이 있고 멜로는 톤이 되게 하이한 느낌이 있으니까 되게 밸런스가 잘 맞다. 이거 완전히 퍼프 데디 샷이야. 와 이 비디오 진짜 멋있다. 사이피의 킹 오브 더 정글 피처링 멜로를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 잘하네요. 뭐 역시 잘한다는 말밖에 제가 달리 코멘트 할 게 없어요. 멤버들이 뭐 실력이 뭐 워낙 괜찮으니까 솔로로 나왔을 때도 존재감들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4명의 멤버 총 4명의 솔로 앨범들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트랙들이 인상이 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변신을 꾀했던 거는 아무래도 노우노우겠죠. 다이어트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한 장르를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뭐 R&B All Right 같은 트랙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닉네임도 새로 만들었고 패션 브랜드도 런칭했죠. 미스터 엔조이 더 머니라고 그리고 미스터 벤들리까지 이어지는 그 트랙들이 사람들이 뭐 음악적이든 외형적이든 변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주목도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매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사이피의 킹 오브 더 정글 같은 이 곡만 들어봤을 때도 저는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이피와 멜로우가 누군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 된 것 같은 비디오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1년에 이제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느꼈던 이들의 어떤 노선이 약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이피나 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러우하고 약간 하드한 트랙? 그런 트랙들을 굉장히 만드는 느낌이 있고 마스웨이나 노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커머셜한 느낌의 힙합 안에서 물론 힙합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커머셜한 트랙들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카세트 테이프로 얘기하면 A사이드 같고 나머지 멤버들은 B사이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매력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4명의 솔로 앨범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4명이 뭉쳐서 앨범이 나올 때는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와 폭풍이 일어날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이피의 솔로 앨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